네, 안녕하세요. 치환이입니다. 지금 3.1절 100주년 여기 중앙기념식에 초대가 받아서 왔는데요. 저는 일교부대. 일교부대가 알고 보니 저 메인무대 제 앞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들 뒤에 서가지고 사교부대 지역에만 서있던데 지금 저는 안내를 받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 과장님 안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1 기표 구역으로 왔는데요. 아, 여기가 제일 앞이네. 무대 제일 앞에요. 지금 1교부대로 들어왔는데요. 바로 행사당 무대 앞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보안 검색은 통과했으니까 직접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행사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제가 있는 곳은 1비표를 통과해서 A구역 무대 제일 앞쪽으로 와 있습니다.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3.1절을 맞아 총 334분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며 그중 5분에게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수상자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건국에 도움을 쓰신 분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상으로 등에 등장하신 유관순 열 국민 여러분께 인사.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무대 위 33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해외에서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160여 명으로 구성된 독립운동가 배출학교 등의 연합합창단과 함께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훈장증 고 유관순.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수합니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019년 3월 1일 대통령 조카 유장군님께 수여됩니다.
훈장은 유관순 열사께서 다니셨던 이화학당 100년 후배인 이화여고 2학년 윤수진 양이 대리 수여하겠습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 고 김현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김종우님께 수여됩니다. 민족 정기 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지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단체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일단체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무철 애국지사님, 만세를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100년 전 오늘 3.1 운동의 함성을 되새기며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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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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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잘 사는 나라,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국민들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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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동무국민의 국민입니다. 제100주년 3.1절을 기념하는 비행을 하며 숫자 100을 그리고 있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과의 출연진을 비롯한 공연팀